거기에 좀 덧붙여서 또 말씀드리자면 네. 이번에 백인 여성이 유리창을 깬 케이스도 있습니다. 오. 우리한테 가장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뭐죠? 보스턴 마라톤 대회죠. 근데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여성 마라토너가 뛰기 시작하니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1967년도에 조금 전에 얘기한 똑같은 캐서린입니다. 캐서린 스위처라는 그 여성 마라토너가 1967년에 마라톤을 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뛰기 전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험난해요. 야, 이 마라톤에 왜 여자가 뛰어? 여자는 뛸 수 없는 경기야, 마라톤은. 1961년 스위처는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했지만 레이스 도중 감독관이 달려들어 등번호를 찍고 목덜미를 잡아챘습니다. 단지 여성 참가자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방해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엄청나게 압박을 가지만 끝끝내 마라톤을 완주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으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근데 감론 을박 끝에 기록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그 이후 5년 후에 1992년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도 여성 마라토너가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